90kg급의 김재엽 선수는 3회전까지 순탄한 승리의 행진을 거듭했습니다. 4회전인 초결승에서 미국의 에드워드 리디 선수를 경기 막판에 효과와 유효를 따내 승리를 거두고 일본의 호소카와 선수와 가진 결승전에서는 아깝게 한 판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제 19세 대학 2년생인 김재엽 선수는 은메달에 만족하지 않고 88 서울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레슬링 그레코로만형 52kg급에서 동메달을 딴 방대두 선수. 방대두 선수는 A조 결승에서 우승의 기회를 놓치고 중공의 브리차 선수와 3, 4위전을 벌였습니다. 방대두 선수는 마침내 3분 46초 만에 테크니컬 폴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올림픽 첫 번째 동메달을 차지한 방대두 선수는 기술이 뛰어난 우수 레슬러입니다. 이밖에 권투에서 신준섭, 안영수 선수가 결승에 올랐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 8월 10일 현재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 동메달 5개를 기록해 세계 13위권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 온 결의가 한마음 한뜻으로 단합된 모습을 보이면서 열띤 응원을 보냈습니다.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로스앤젤레스 현지 교민들은 경기장에서 응원했으며 국내 국민들은 텔레비전과 라디오, 신문 등을 통해서 열광적인 성원을 보냈습니다. 메달을 따낸 선수들의 고향과 모교에서도 축제 분위기가 충만한 가운데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남은 경기에서도 모두 좋은 성적을 거두어 로스앤젤레스 하늘에 태극기를 더 많이 올리도록 다 함께 성원합시다. 제23회 올림픽에서 금메달 6개, 은메달 6개, 동메달 7개 등 19개의 메달을 따내 140개 참가국 중에서 12위의 성적을 올린 우리나라 선수단이 김포공항에 도착해 선했습니다. 환호와 꽃다발에 파묻힌 선수단은 공항 광장에서 베풀어진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경기 종반에서도 우리 선수들은 좋은 성적을 올려 권투 미들급의 신준섭 선수가 우리나라 권투 역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양궁에서 금메달을 받은 여고 3년생 서향순 선수, 그리고 가장 기대를 모았던 김진호 선수가 동메달을 따냄으로써 한꺼번에 두 개 태극기가 올라갔습니다. 레슬링 자유형 68kg급에서 유인탁 선수가 우리나라 레슬링 종목으로 두 번째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권투 웰터급의 안영수 선수는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레슬링 자유형 52kg급의 김종규 선수는 준결승전에서 어깨를 다쳐 아깝게 은메달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권투 라이트급의 전칠성 선수는 동메달을 받았습니다. 레슬링 자유형 57kg급의 김의곤 선수도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유도 95kg 이상급에서 동메달을 따낸 조용철 선수입니다. 16일 동안의 열전을 치르고 로스앤젤레스 메모리얼 콜로시움에서 장관의 폐막식이 시작되자 우리 선수단은 88 올림픽 마스코트인 호돌이를 앞세우고 입장했으며
각국 선수단이 자유분방한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전통 의식에 따라 올림픽 발상국 그리스의 국기와 이번 대회 개최국 미국의 국기 그리고 88 올림픽 개최국인 우리나라 국기가 개장되며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톰 브래들리 로스앤젤레스 시장으로부터 사마란치 국제올림픽위원장을 거쳐 연보현 서울특별시장에게 올림픽기가 전달됐습니다. 제24회 올림픽을 서울에 넘겨주는 뜻에서 이날 폐막식장에서 우리나라 민속무용 부채춤이 선보였습니다. 1988년 서울에서 만납시다라는 글자가 대형 전광판에 나타나며 폐막식의 열기는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선수들은 30대 오픈카에 나누어 타고 100만 시민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습니다. 장안 대한의 아들, 딸들을 온 국민이 환영했습니다. 이번에 그토록 좋은 성적을 올린 것은 온 국민의 성원과 선수들이 노력한 결과이며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준 것으로서 88 서울 올림픽에서는 더욱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해야 하겠습니다.